앵 그래요? 진짜로? 야, 아유 나 언니 앵콜하셨으면 그냥 한 팩 들어갈라 그랬네. 아이고 쪽팔려요. 저는 그래도 한 어디서도 한 300, 500명 모셔놓고 했는데 아유 야야 의자 봐 폭탄 만져네 지하나. 아니 여기 뭐 김정일이가 뭐 하나 터쳤어? 뭐 미사일 하나 쐈어? 에? 아 밥 처먹으러.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앵콜 주시니까 정말 여는 거 지집에서 모르겠습니다. 네. 노래 때 들만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에, 벌써 5년간 우리 또 경주 신라문화재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에, 정말 이제 시작한 지는 어저께 같은데 벌써 참 사람이 그래요. 에, 참 헤어지자니 섭섭하고 만나자 이별이라니 참, 에, 참 섭섭해집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오늘까지 다녀가신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내일 하루 우리 신라문에서 남았는데 모쪼록 많이 많이 좀 오셔가지고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구경 보시라고 선생 모든 걸 다 바치고 가겠습니다. 자 앵콜 나왔으니까 하고 가는데 앞서 우리 콩지품바 정말 열심히 참 잘하네요. 제가 이렇게 자 음향을 보면서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여기 엄마 아버지예요.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고 그래서 뭔가 하나 좀 팔아야 저희들도 참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처지다 보니까 참 어머니한테 참 부담이 엄청 가네요. 하나 샀는데 또 갖다 뒤려대고 또 뒤려대고 뒤려대고 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사주시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우리 공연을 올려드린 우리 콩지품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소생은 방금 소개받은 그대로입니다. 인사가 늦었죠? 얼굴 없고 이름 없습니다. 노래하는 각설이 아, 지나. 큰 절로 인사 올게요. 자, 오늘 저희 각설이 마당을 찾으신 신사 숙녀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차렷! 첫 바치고 기억리에. 웃지 말고 박수나 쳐. 왜? 첫 바치기 이렇게 이상해? 아, 젖이 안 돼. 이 수그리면 젖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네. 갑니다. 자, 뮤직, 앵콜, 감성과 박수! 갑시다. 바람 맞지
아치는 새끼도 또 많은데 뭐 씨발 뭘 그지 새끼한테 박수까지 준다고 안 쳐도 돼요. 앵콜이에요? 노래 들만했어요? 아 너무 좋아. 오줌 쌌어. 그래 야 너무 좋다니까 내가 이거 안 벗을 수가 없네. 진짜 나 너무 좋아 소리 안 쓴다 그냥 입고 해라는데 너무 좋다니까 또 하나 벗어야지. 진짜 난 뭐 좋아 방송 앵콜 막 주면은 이런 습관이 아주 못된 습관이야. 하나하나 다 벗어. 이거 벗지? 그럼 이제 브라자 나와. 그럼 브라자 또 앵콜 함성 막 지르지? 그럼 브라자 거 또 불러. 어, 한번 합시다. 뭐라고? 살살 벗어야 된다고? 오빠 니가 벗겨져라 지나다니. 괜찮죠? 아유 저도 여자는요 몸매 관리할 때 저도 대한민국 여성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진짜 몸매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 예. 언니보다 낫지 내가. 그런 여자는 이렇게 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 여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 진짜요 이 똥배 나온 지지배 나지 나 태 죽이고 싶더라고. 아니 여기 그런 여자분들은 없어. 아 다들 뭐 스탠드 하시네. 예. 여자가 허리가 35 요거 넘어가면 요거 사형감이에요. 그럼 여자 허리가 아 요쪽에도 괜찮네. 여자 허리가 예, 33 요거는 또 예, 징역 2년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몸매 관리하세요. 그냥 2년대로 다 쳐먹지 말고. 그렇지. 아. 자 앵콜 나왔으니까 말이 필요 없죠. 자 이번에는 신곡으로 한 두 곡 올려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남정네 노래 지금 두 곡 올려드린 거는 우리 여성분들 노래입니다. 봄배려 우리 저 무명 가수가 불렀어요. 조은섭이라고. 그 다음에 목개나루 우리 그 김용님 그 아시죠? 사랑님 불러 김용님 씨가 불러 목개나루. 자 이번에 이제 두 곡은 또 우리 남정네들을 위한 노래인데 좀 흘러간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걸로 갑시다. 뭐죠 뭐냐 여기 저 항구의 청춘시 그 다음에 나그네 서름. 오, 나그네 서름은 그 디스코가 있는 거 있어요. 어? 그래서 항구의 아버지도 그런 노래 아시죠? 항구의 청춘시. 야 이게 우리 1세대 우리 그 남인수 선생님 노래입니다. 지금 뭐 하늘나라에서 잠들고 계시죠? 그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가요가 지금까지 쫙 가요 역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하여튼 뭐 그 당시 뭐 우리 남인수 선생님 대단했어요. 예? 그럼 그다음 남인수 선생님 그다음에 백년설 선생님 1세대 라이벌. 자 두 번째가 또 누가 맥을 잃은 분이 누구예요? 나훈아 남진 또 그렇죠 맥을 잃었죠 라이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대한민국 가요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공짝이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 트로트. 야 진짜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 가요입니다. 예, 일상생활에. 자 갑니다. 준비됐으면 자. 함성과 앵콜 박수 한번 주시구려. 가자. 어? 항구의 청춘시. 아 일단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서름 이제 디스코로 가면 돼. 옳지. 올려줘.
골이요? 이건 이제 아버지가 골 나오네 지랄하고 왜냐면 남종네 노래니까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앵콜 하나 더 줄게 야, 아버지가 더 아시네 에? 한국의 청춘시 이 노래가 나온 지가 1940년도에 나왔습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해 자, 한국의 청춘시 자 그러면 에, 그것도 40년도에 나온 노래 또 하나 에, 나그네 서롱 요거는 누가 노래냐 우리 이분도 돌아가셨잖아 에? 우리 남인수 선생님하고 예, 백년선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뤘어. 예? 인기가 그 당시 제일 좋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백년선 선생님의 노래, 예, 노래가 주옥 같은 노래 많잖아요. 예? 뭐 번지어놓은 주마, 산발자, 물발자, 나그네 서롱. 자, 우리 나그네 서롱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우리 아버지도 심찬,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구요. 합시다. 역시 음악을 아시네. 언니가 저기 음악대학 나왔죠? 아 벌써 대굴박거리가 음악대학 나온 것 같으네. 아니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야, 야 노래평을 좀 해주네. 네, 고맙습니다. 따봉. 자 여기 송대관 선배님, 태진아 선배님 이기 가수죠? 아시 잘하죠? 왜? 텔레비 나오니까 이기 가수니까. 제가 가수라면 아시겠어요? 어머니도 몰라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자 컨셉을 해가지고 얼굴 아니려고 이름 석자 아니려고 이렇게 조선팔도 떠돈 지가 33년입니다 진짜요? 예? 아버지가 정답이네 아버지가 저 아버지는 저기 저 대학교수님 같으래 예? 예? 때를 못 말 때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 근데 여기 아버지는 저기 저 교수님 같어 어? 그런 거 아는 거 보니까 예? 한국 노래방 가면 러시아방이 없어 보지 마 여기서 10만 원이야 노래방 가면 2-3만 원이면 불러 지랄하고 고리 비기 전에 누가 여기서 10만 원 주고 했냐 아버지 10만 원 주고 들고 나와봐 해줄게 가져 나와 해줄게 어 진짜 10만 원 가져 해줄게 옳지 야야야 어 사람 준비 마이크 하나 10만 원 가져 10만 원 가져 마이크 하나 준비 10만 원 가져 네, 10만 원 마이크 하나 준비 네? 10만 원만 가져가 아이고 자 아버지 가지고 돈 밖에 없네 지나간 거 이거 전부 다 노란 거네
아, 아버지가 줘, 꺼내, 아버지가 꺼내. 아, 그러면 안 돼, 아버지. 아, 아버지가 꺼내줘, 아버지. 저도 못 먹으면. 아버지, 아, 지금은 가져가면 절도지, 우리가 가져가. 그래, 우리가 좀 절도지. 그럼, 야, 역시, 자, 마이크 가져와. 너 가져가게, 여기. 아버지, 여기 자막은 안 나왔다, 아버지. 글씨는 나와. 글씨. 뭐, 아버지, 무슨 노래? 천태만상하며. 천태만상. 야, 너 그런 아버지, 야, 역시 아버지 대학 나왔네. 아버지 혹시 저기 중앙대학교 저 음대 교수님 아니세요? 아니 나는 뒷구멍을 나가. 뒷구멍으로 나가서 앞구멍. 아마 뒷구멍. 이게 나 마이크 나오긴 나와. 그 마이크 좋아요. 자, 천태만상 준비됐죠? 이거 남자 거 눌러가지고. 야, 이거 우리 경주 사시는 분들은 네. 이 오락이 그 재미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자, 우리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시다. 천태만상 갑니다. 어? 다 넣어진 나서